다시 한번 뒤집어보자면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들켰어. 들켰죠. 들켰는데 그거를 심리전으로. 셔틀. 그러니까 예. 컨트롤 전략. 그러니까 전략 전술 면에서 저는 다 합격. 합격이죠. 네. 그리고 기본기까지. 네. 프로브를 분명히 잘 찍었어요. 그 인구수 제가 계속 프로브 찍는 걸 봤는데 프로브도 잘 찍고 돈도 안 남기고 업그레이드만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뭐 그런 거는 카바 칠 정도로 다른 쪽의 측면에서 좀 장점이 많이 보인 선수라고 보십니다. 성님덜님 50개 감사합니다. 자, 이광용 선수 방에 가셔도 많이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선수가 신이라고 네.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자, 일단 이광용 선수의 성적은 테란전은 43.5%인데 저그전이 31.3%로 조금 빠지긴 해요. 네. 근데 뭐 상대가 기세를 타가지고 지금. 아, 그렇죠. 근데 상대가 프로토스들에게 재앙이긴 해요 지금. 김명훈, 김민철. 네. 예. 뭐 어쨌든 김명훈 선수 혹은 김민철 선수에게 지더라도 오늘 아마 그 이광용 선수에게는 굉장히 기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자, 더 가우스로 네. 가서 이광용 선수 이제 믿을 구석은 내가 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자. 나는 지금 기세를 탔다라는 겁니다. 자, 더가스로 가보겠습니다. 자신 있는 맵 고르면은 네, 네. 뭐 할만하죠. 네. 자, 이광용. 이 부금이 네. 심장 박동수. 투혼. 야, 예상했던 투혼. 예, 예상했습니다. 투혼 할 것 같았어요. 투혼이 일단은 토스에게 저그전에 좀 많이 좋은 맵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최고 많이 한 맵이 투혼이죠. 예. 그러니까 즉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김명훈 하겠습니다. 김명훈이 김명훈 하겠습니다. 김명훈 했네. 예, 김명훈. 역시 대장 카드는 오리지널이 김민철이었죠. 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예 대장 그대로 유지하네요. 우리 바통 터치. 예. 예. 김명훈이 돌아오니 김민철이 이제 군생활하게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또 김명훈 선수가 중간으로 나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더워 막. 철민이 형님이랑 저랑 네. 해설할 때 네. 목 쉬는 경기가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 진짜 목 쉬었어요 지금. 그 지난주도 그렇고 김지성의 호명이 네. 막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저희 카메라 안 비추지만 저희 막 일어서고 난리 네, 났거든요. 막, 네. 진짜로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봤고. 그렇죠. 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지금도 역시 관전 방송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지 한번 네. 찍어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몇 킬로세요? 저요? 네. 60킬로. 60킬로. 두 배 안 납니다. 신중하세요, 채팅. 네. 예. 제가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몸무게를 만약에 오늘 추천수가 천 개를 넘는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제가 책임지고 61킬로를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네. 야. 이광용. 야. 또, 사실 솔직히 광용이. 이런 거 보면은 예. 해설 적고 경기하고 싶죠. 솔직히요? 솔직히. 예. 안 물어보 대답 듣기 싫어요. 안 들을래. 근데 이광용 진짜.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3세트 이광용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구독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또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에 구독을 또 빼놨군요.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KCMTV 구독에 더불어서 저런 구독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우놀이 새끼님. 미우놀이구나. 예, 예, 예. 뒤에 두 글자를 뺐겠어요.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예, 예. 잔풍 좀 남으시는 분들은 KCM 프라임님 아까도 100개 써주셨는데 제가 잠깐 놓쳤었거든요. 200개. 아 프라임님 또 고맙습니다. 팬가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알겠다. 저분이 네네. 김명훈 선수 매니저도 하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또 어서 오시고요. 우리 명훈이니까 김명훈 선수 경기 직관하기 위해서 막 지금 예. 포항에서 올라오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스타 완전 좋아하시네. 완전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진성 스골. 네. 예. 특히나 이제 김명훈 선수를 많이 좋아하는 유튜브 관리자. 예. 아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11시에 이광용 선수. 자 센터 나왔고요. 진심부 해설위원회 팬분들께서 짱봉님께서 11개로 팬가입. 근데 지금 김명훈 오버로드 서치가요. 잠시만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 꺾었어요? 센터로 가는 듯하다가. 근데 이광용은
자, 이거 김병훈 이러면은 제 예상에는 12드론 앞마당이거든요. 근데 이광용 9 게이트. 자, 하나 더. 야! 자원 230. 그러니까 이게 김병훈의 140. 서치가 그거예요. 오버로드로 지금 자기 다리 건너 입구까지 봤잖아요. 예. 프로를 만약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풀. 자, 게이트. 예. 게이트. 근데 안 만났으니까 선 해처리거든요. 12드론 앞마당. 근데 2 게이트. 지금 일단은 이게 만약에 서치가 늦게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토스가 빌드를 완전히 먹었죠. 이겼다. 먹었죠. 꼽을 수 있습니다. 먹었죠. 12드론 앞마당. 근데 김명훈이 네. 여기서 중요해요. 드론 서치가 세로로 가네요. 아, 이거 센터 안 봐요. 그리고 만약에 푸르브가 지금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1시지 1시. 그러니까 11시 아니면 7시지. 위에서 내려가자. 그렇죠. 그 센터를 볼 일이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드론은. 네, 드론은. 그렇죠. 이게 11시로 1시 바로 뛰겠는데. 아, 이 선수가 전 되는 아니 전판에는 완전 진득한 운영을 보여주더니 이번 판은 극올인. 극올인 극승부. 야, 보여줍니다. 이거 딱 봤더니 해철이잖아요. 해철이 보고 씩 할 수 있어요. 네. 어, 이거? 오, 나오면 된다. 자. 센터. 오버로드. 와, 이거 안 보. 봤어. 김명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앞마당 해처리를 취소하고 할지. 저게 근데 원게이트인지 투게이트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해처리 취소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자, 파일럿. 파일럿까지. 요거는 성큰 콜론이 못 찍게 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네. 그런 뭐 여러가지 의미. 파일럿까지. 나중에 캐논을 지을 수도 있고 앞마당 깨고 나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 투질럿, 삼질럿, 4질럿째까지 옵니다. 4질럿째까지. 요거는 김명훈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본진에서 막을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전체를 포기하는 거 예, 같아요. 예. 고르면서 길막하면서 예. 자, 저거 링이 나왔을 때면 4질럿이어가지고 이게 대화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어, 그러면서 근데 링이 잘 빠져나왔어요. 아, 역습. 야, 김명훈 확실히 어, 너 그래도 쪼글링? 본진으로 올라가. 본진으로. 자. 네, 본진. 난장판 예, 됐습니다. 난장판. 성큰이 있거든요. 김명훈. 예. 예. 자, 이러면은 그냥 저 질럿이 조금 아쉬웠던 게 그 입구 쪽을 좀 막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저글링으로 흘렸잖아요. 그렇죠. 요게 조금 아쉬웠고 오, 그래도 김명 확실히 노려내요. 그렇죠. 아, 그래 지금 이제 입구 네. 홀드? 확실히 저게 좀 먼저 이루어졌어야 돼. 왜냐면 네. 앞마당에서 라바 한 개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프로포라도 네. 비벼가지고 잘 막아야죠. 저글링을 지금 피 빠진 게 둘이거든요. 어, 그렇죠. 피 빠진 게 둘. 아, 근데 김명훈이 진짜 이런 거 잘 돌리거든요. 예, 정말 예. 정말로 그냥 짜증날 정도로. 어, 링이 앞마당에서 계속 태어나가지고 맞아 이제 맞네 저글링 맞네. 아, 야. 너무 노련한데요 김명훈. 네. 움직임이 너무 노련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몸을 놓치고 예. 있는 질렀습니다만 4안화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까 입구 막았으면 그런만 했는데 예, 그런만 했으면 어차피 저글링이 무시하고 가봤자 투링이잖아요. 예. 요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프로보 이건 맞았고 최대한 그래도 막아줘야죠 이거. 자,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좀 넘어가는 저글링이긴 예. 합니다만은 아, 많이 잡힙니다. 많이 잡혀요. 프로보 많이 상했어요. 자, 상대적으로 데미지를 얼마나 줬을까요 그럼 이광용 선수. 자, 김명훈 선수의 본진 한번 봐야죠. 본진 보면은 뭐 예, 레어 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처리 레어. 그리고 이광용은 바로 질러 이제 수비 쪽으로 다시 게스트 못 가고 있고 그렇죠. 프로보 상하고 있고 이게 구수는 예, 예, 예. 28-22. 아, 지금 약간 이번에 이광용이 조금 괴로운 상황. 괴롭죠. 아, 본진을 예. 자기 집 대문을 지켜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게 너무 진짜 한 그 차이인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사실 그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김명훈이 빌드는 졌지만 네. 딱 대처를 운영해서. 예.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뺏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구국에 있고. 야, 대처가 너무 깔끔하고 부드러웠어요. 예. 예.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자, 저글링 또 앞으로 유혹하고 공격행위 한 다음에 피 없는 거부터. 예, 문 열어놓고 또다시 쏙쏙쏙쏙쏙 들어가가지고 깡총깡총깡총 뛰면서 프로토스 이제 가스 올라가는데 와, 이거 괴롭다. 조금 예 이광용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쉽죠. 야, 지지. 지지.